원전의 잦은 고장과 이상고온 현상 등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 등 전력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전력난을 해소하고 전력산업을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으로 이끌기 위한 연구와 투자가 갈수록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전국 산하에 설치된 송전선로는 3만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문제는 관리가 어렵다는 건데요. 고해상도 카메라와 고정밀 GPS를 이용한 송전선로 감시용 무인 헬기의 등장은 송전선로 감시에 지리적, 공간적 제약을 대폭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철탑과 전선 등 획득한 영상 자료를 토대로 선로 점검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송전선로 고장의 80%를 차지하는 낙뢰를 막을 수 있는 피뢰기도 개발됐습니다. 낙뢰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 등 산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낙뢰 발전기가 정지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전력 공급이 끊기는 문제가 있었지만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면 전력의 공급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도 구축됐습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높은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하고 극한적인 내부 환경으로부터 풍력 발전기를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전력기술 R&D 성과 한마당에는 첨단 전력기술과 함께 인력 채용 상담소와 전력기술을 교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거래장터도 마련됐습니다. 기술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같이 기술 교류를 함으로 해서 제품을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 제품을 또 이제 앞으로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성과 활용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개발 연구 체제를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동반성장 R&D를 공고히 해서 창조 경제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안정된 전력 공급과 효율적인 전력 생산을 위한 연구와 투자가 국가 경제와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